밥 먹는데 돌아다니면 안 되지. 엄마, 엄마 임보데스. 이모는 원래 퍼플, 페페는 핑크파이. 난 래빗이. Are you a rabbit? 나 래빗이. What did you say? 나 래빗이. 래빗이, okay. Oh. What's that? I don't know. Rabbit-y? How do you pronounce it? 이 영어 뭐야 이름이? 래빗이? 래빗이? 어? 레리티. 레리티? What a strange name. 레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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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아, 스웨덴에서 재미 있었어? 호치민 갈래? 아니면 스웨덴 더 있을래? 손 빼고. 호치민 갈래. 어? 호치민 갈래. 왜? Why? 여기 안 좋아서. 왜? 알코올 어쩌죠? I agree completely. 나도 알 것 같아, 네 마음을. 인형도 그렇게 챙긴 거야? 응. 두둥. 모시면 언제 가? 친 가려고요. 너 진짜 갈 거야? 응. 왜? 아, 이모가 따라오면 되잖아. 됐어. 나 런던 갈 거야. 이모 런던 간대? 너 런던 갈래? 호치민 갈래? 너 런던 갈래? 호치민 갈래? 런던 간대. 바이바이 승민. 호치민. 런던 안 갈 거? 응. 왜? 스톡홀름 갔다 이모 런던 갈 건데. 페페랑 이모야? 어. 페페는 지금 스페인 간대. 이모는? 이모 런던 가고. 난 호치민, 엄마도 호치민. 이모랑 런던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엄마. 저희는 지금 공항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짐이 왜 이렇게 많아? 오늘 호치민에 가는 두 명, 그리고 한 명은 어디로 가지? 스페인. 한 명, 페페는 마침 저희랑 같은 비행기로 스페인에 가고 또 이미 선두? 내일인가? 모레. 모레인가? 또 쫓아서 스톡홀름에 간대요. 스케줄을 바꾸고 싶네요. 따라가고 싶어. 자, 렛츠고!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호치민 가고 있어요. 비행기 타죠. 안 가면 안 되니?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저희는 지금 호치민으로 가려고 공항에 가는 길이랍니다. 여기 뭔데, 승민아? 승민이가 호치민으로 가는 게 매우 아쉽나 보네요.
Only chocomilk. Yeah, but you have a chocomilk first. We need to have them up there if you can bring it to you or not. Ah, the, in the luggage. Oh, you want to check it in? Yeah. Maciso? My puto. Bye bye, Simin. Bye bye, Papa. Yeah, I need to go now. Bye bye, Papa. Hello.
이제 마지막 호치민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어요. 왔잖아. 지금 내려야 되는데 한국도 가자. 한국 여기 어디야? 호치민이 어디야? 호치민이야. 왜 아빠 왜 비가 와요? 말이 더 늘었네. 워킹 해야지. 어디서? 아빠 워킹 수미 가봤어 안 가봤어? 가봤어. 어? 아빠 워킹 어디로 하려고요? 아빠 워킹 한다 가야지. 수미는 집에. 저희는 지금 호치민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집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에어컨이 없는 스웨덴에 있다가 에어컨 바람 너무 좋은 것 같아. 로베는? 로베도 집에 있지. 둘이 지금 대화 폭발한 것 같아. 그럼 누구랑 네. 놀려고? 아빠랑. 아빠는 못 놀아요. 아빠랑 그럼 한 달간 아빠한테 엄마가 양보할게. 둘이 사이좋게 놀아. 오늘 뭐 먹었어? 고마워요. 저는 지금 호치민에 도착을 해서 집에 짐을 풀고 식사도 좀 하고 지금 사무실에 가려고 나왔어요. 지금 되게 정신이 몽롱한 상태인데 내일부터 출근을 하면은 내일 오전에 또 뭐 업무 이런 거 저런 거 둘러보고 뭔가 몽롱하게 있다가 반나절을 보낼 것 같아서 오늘 좀 워밍업 하는 기분으로 출근을 해보려고요. 한 두세 시간 정도만 일을 하고 집에 갈 거긴 한데 너무 피곤하네요. 역시 장거리 비행은 그냥 타서 오래 자도 피곤하고 또 이번에는 별로 못 잤거든요. 승민이하고 좀 놀다가 시계를 보니까 4시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둘러서 자고 오긴 했는데 보통 한 7, 8시간은 자는데 이번에는 한 4, 5시간 정도 잤나? 그래서 되게 피곤하네요. 승민이는 지금 집에서 아마 낮잠을 자고 있을 것 같아요. 보모한테 이제 맡겨두고 나왔거든요. 아무튼 저는 오늘부터 다시 호치민의 일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해야 돼요? 구독해야 돼요? 헤이도!